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란지 PD입니다. 2021년에 시장에 나온다고 알려졌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은 대부분 다 나왔습니다. 갤럭시 S21 3종을 시작으로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Z 폴드 3, 아이폰 13 4종까지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2022년에 나올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2021년 12월 조기 출시설까지 나돌았던 갤럭시 S22가 2022년 2월 출시로 가닥이 잡혀서 지금까지 흘러나온 내용들을 모아서 우리 앞에 어떻게 등장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실제 나왔을 때는 그 모습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갤럭시 S22는 기본 모델과 S22 플러스, S22 울트라 3종이 나오고 공개 행사가 2022년 2월 10일 목요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개 이후 2월 11일에 사전 예약을 시작해서 일주일간 17일까지 진행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사전 개통 기간을 거친 이후에 2월 25일에 공식 출시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고 2021년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3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굳이 갤럭시 S22 출시 일정을 2022년 2월보다 앞으로 당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갤럭시 S22의 스펙은 아직은 확실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예상 스펙을 표를 통해서 한 번에 보여드려요.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갤럭시 S22 울트라에 S펜이 내장형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점 때문에 일부 의견으로 제품 이름이 갤럭시 S22 울트라가 아니라 갤럭시 S22 노트 또는 갤럭시 S22 노트 에디션이라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습니다. 2021년에는 삼성이 노트 시리즈는 단종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었는데 2022년 2월에 있을 갤럭시 S22 언팩 행사를 통해서 노트 시리즈의 단종이 공식화될 거예요. 물론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S펜을 내장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계속 나오는 거니까 단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삼성 스마트폰의 정체성인 노트 시리즈와 S시리즈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디자인은 갤럭시 S22 울트라가 기존과는 다르게 카메라 섬이 사라지거나 최소화되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 주변을 함께 높여둔 부분을 카메라 섬이라고 부르는데 갤럭시 S21 울트라도 그랬고 아이폰 13 프로도 카메라 섬이 제법 크게 있습니다. 카메라 섬이 없는 디자인은 대표적으로 2020년에 나온 LG 벨벳의 물방울 디자인이 있었고 갤럭시 Z 플립 3가 카메라 섬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카메라 섬이 완전히 없어지는 형태에 대한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Z 플립 3처럼 최소한의 카메라 섬이 남아있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일부 존재합니다. LG 벨벳을 보고 물방울 디자인이 참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카메라 섬이 없는 갤럭시 S22의 후면 디자인이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물론 LG 벨벳은 메인 렌즈만 튀어나오고 나머지는 카툭티가 없어서 예쁘게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갤럭시 S22 울트라를 실제로 봤을 때 느낌이 기대만큼 좋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갤럭시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갤럭시 S21과 비슷한 형태로 왼쪽 상단에 카메라 섬이 측면에 붙어 있어요. 이어서 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갤럭시 S22와 22 플러스는 디스플레이 모서리가 플랫이고 S22 울트라는 엣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는 S21과 동일하게 둥근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S22 울트라는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와 비슷한 각진 형태예요. 이런 모습은 갤럭시 S22 울트라가 S펜을 내장형으로 탑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트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완전히 가져와서 완벽하게 흡수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2 3종 모두 UDC가 들어가는 모델은 없고 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요. 갤럭시 Z 플립 3에 이미 들어간 UDC가 갤럭시 S22에서 빠지는 것은 카메라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Z 플립 3에서는 UDC의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도 대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접어서 커버 디스플레이에 있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셀피 촬영을 하면 되니까 문제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갤럭시 S22에 UDC가 들어간다면 전면 카메라 성능에 대한 불만이 분명 터져 나올 겁니다. 갤럭시 Z 플립 3를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UDC가 궁금해서 몇 번 사용해봤지만 나중에는 메인 디스플레이에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이 UDC의 카메라 성능을 일반 전면 카메라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면 빠형 스마트폰에 탑재를 하겠지만 갤럭시 S22는 아니라는 겁니다. UDC가 아닌 일반 홀이 들어가는 OLED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S22가 6.1인치, 갤럭시 S22 플러스가 6.6인치, 갤럭시 S22 울트라가 6.8인치고 모두 120Hz를 지원하는데 해상도는 기본 모델과 플러스가 FHD 플러스급인 1080x2400이고 S22 울트라는 QHD 플러스급인 1440x3200입니다. 스마트폰의 기본 스펙을 할 수 있는 AP는 이전과는 다르게 국가별이 아니라 모델별로 구분을 해서 스냅드래곤 898 또는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되는데 AMD와의 협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엑시노스 2200은 갤럭시 S22 울트라에만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성능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엑시노스 2200이 스냅드래곤 898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이라서 기본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과의 더 확실한 급나누기를 통해 울트라 모델 판매에만 집중하려는 삼성의 의도를 엿볼 수 있어요. 엑시노스 2200은 일부 공개된 베치마크 점수를 보면 GPU 성능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아이폰 12에 탑재된 A14 바이오닉 AP와 비교해보면 CPU 성능은 A14가 조금 더 좋고 GPU 성능은 엑시노스 2200이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 램과 저장 공간은 갤럭시 S21 시리즈와 동일한 용량으로 나올 예정이라서 여기 있는 표로 설명을 대신할게요. 한 가지 소수 의견으로 갤럭시 S22 울트라에 1테라 저장 공간 모델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램과 저장 공간만큼이나 큰 변화를 주지 않는 카메라는 갤럭시 S22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이 광각, 초광각, 3배 줌 망원으로 S22 울트라가 광각, 초광각, 3배 줌 망원, 10배 줌 망원, AF를 위한 레이저 센서로 구성되는데 갤럭시 S21과 비교해서 물리적인 스펙 향상보다는 아이폰 13의 시네마틱 모드와 같은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할 거예요. 아이폰 13이 출시되고 나서 프로맥스의 묵직함에 놀란 분들이 제법 있는데 S22 역시 울트라 모델이 상당히 묵직하게 나옵니다. 반면에 갤럭시 S22는 약 165g 내외, 갤럭시 S22 플러스는 약 195g 내외로 전작보다 조금 더 가벼워져요. 이는 휴대성이 좋은 모델과 다 때려넣은 최상위 모델의 구분을 더 확실하게 하면서 접점에 있는 제품을 찾는 분들에게는 플러스 모델을 어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전략은 애플도 아이폰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출시될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색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갤럭시 S22와 22 플러스는 화이트와 블랙 이외에 핑크, 오렌지, 스카이블루, 그린에 대한 루머가 흘러나와 있고 갤럭시 S22 울트라는 화이트와 블랙 이외에 레드와 그린이 거론되고 있어요.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레드는 버건디 느낌이 나고 그린은 갤럭시 G+3의 그린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출시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노트 시리즈를 흡수한다는 것 이외에 특별한 무엇인가를 예상하기는 힘들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대단히 큰일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갤럭시 S22 이전과 갤럭시 노트 22가 한 번에 나오는구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뭔가를 내놓는 게 갤럭시 S22의 성공의 열쇠인데 새로운 솔깃한 내용을 듣게 되면 갤럭시 S22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구독하고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담았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시간 되면 두 번 봐주세요. 제발요.